귀족 친구들 덕분에 근처에 처원문이 열렸어. 잘 보고 있으라고. 이 에너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이용 가능한 차원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해봐. 등 뒤를 조심하고. 굴복자들은 이제 익숙해요. 오호, 거침이 없군. 그 입으로 소자에게 입맞춤하는 건가? 전 입이 없어요. 소자가 쓰러졌습니다.
가졌습니다. 빛의 반향이 다수 느껴져요. 수호자가 두 명인 것 같아요. 태양빛도 다수 방출되는 데다 공허도 느껴지네요. 승천 차원을 넘어갔군요. 새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 다른 수호자는 누구죠?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 켈럼을 찾을 테니. 얘기는 그 다음에 하자.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고 있다면 당신의 친구 켈럼은 다른 수호자에게 살해당했어요. 수호자에게 당하면 즉사지. 켈럼의 고스트에서 마지막 음성을 추출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난 내게 기회를 줬어. 너희 모두에게 기회를 줬지.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와 난 똑같아. 올바른 이유로 그릇된 일을 할 때가 있지. 진정한 제자처럼 말하는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우릴 모두 죽일 순 없을 거야. 그럴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테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잠깐만 기다려봐. 생각 중이니까. 미광채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겠어요. 닥치고 무덤에서 찾아낸 걸 전부 가져와. 보상은 해줄 테니까.
하이. 마이크 끄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하이. 하베님 혹시 전시장 여셨나요? 전시장? 네네. 즐게 마세요. 네. 아, 전시 아직 안 여셨구나. 그럼 일단은 아니요. 전시장이라고 이제 다른 게 있는데 잠깐만, 전시장 스타트 퀘스트를 누구한테 받았더라? 아, 일단은 그럼 전시장 퀘스트를 먼저 받으러 가죠. 일단 네네. 잠깐만요. 이제 베르너 99라는 애한테 봤는데, 아이고. 네소스 행성의 컨텐츠예요. 이제 전시장을 미리 열어 놓으셨으면은 이제 조각남 왕관이라는 3인 레이드 던전에서 경이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난 그럼 오늘은 난 클리어까지. 네네. 그 내용이 뭔가요? 네, 그거 맞아요. 그 뭐라고 돼 있어? 파편 회수요? 무슨 파편이죠? 그러면은 온 김에 그거나 하러 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말고 기갑단이 뜨는 데는 이제 수조거든요? 6시 방향에 수조로 그럼 텔레포트 하죠. 오케이. 루카코, 너는 전시장 열었어? 나 그거 잠시만. 전시장 퀘스트 그게 맞으면 아마 나는 초대 그 퀘스트 백스 결정타 15대 때리는 거. 아, 너도 그럼 이따가 같이 진행하다가 같이 하면 되겠다. 일단 저 따라오시고. 그게 저거 다음이었나? 그럴까? 주간 퀘스트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주간 퀘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어느 행성이든 주간 퀘스트 안긴 거 하나라도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럼 상관없어요. 루카쿠 너는? 주간 퀘스트가 주간 퀘스트가 보통 경이 퀘스트인데, 아니 경이랜다, 강장 퀘스트가 보통 주간 퀘스트인데. 난 없다. 탑에 보통 있어. 탑에 난 다 깼을걸? 다 깼어? 그럼 너는 내일 할 수 있네. 내일 초기하니까. 일단 뭐 같이 하다 보면 되지 뭐. 일단은 가서 하벤님 거부터 열고 전시장도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열고 가죠. 전시장이 대충 비유를 하자면 6인 공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명이서 이제 공격전을 진행한다고 되나? 전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무기의 종류, 무기의 속성, 네, 거기 들어있는 퍽을 제가, 네네 맞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러 가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경이 아이템도 잘 떠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기였나? 여기 있다. 여기 이제 기갑단이 많이 뜨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잡으시면 돼요. 저기 있네. 우리가 잡아줘도 오르나? 네네. 이쪽에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보통 한 마리 잡으면 하나 나오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엄청 빨라요. 그 뒤에서 구경 많이 봐야겠다. 여기도 많아요. 요 뒤. 야, 온 김에 그냥 저로 가는 게 더 빠르려나? 온 김에 그냥 여기 들어가 버리죠? 잊혀진 구역. 제 기억으로는 여기 백스가 졸라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백스랜다. 기갑다.
루카쿠, 너 조각남 왕관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당연하지. 아, 아주 재밌을 거야. 체력? 아, 나와요? 그럼 잡아주겠다. 다지경. 체력, 보스가 체력 게이지부터가 일반 몹이랑 틀려. 오. 위에, 아, 아래쪽에 나와. 진짜 막, 땅게임 하면 막 보스들 체력 아래 나오잖아. 엄청 길게, 그렇게 나와. 그리고 모든 요소에 다 퍼즐이 껴있어. 쉣. 3인 레이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한 트라이 두 번 정도 하면 깨는 수준? 아, 다 났어요? 오케이, 그럼 똑같은 데네. 그럼 여기 나가서 이제 가운데에 보면 유물의 경계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여기는 이제 저만 아는 꿀자리가 있는데, 그 나중에 경위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북극성에 뭐 어쩌구라는 총을 얻거든요. 통칭 북극성이라는 총인데, 그거 이제 총매제 작업할 때 이제 저희가 갈 때서 하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몹이 여기랑 여기가 스폰이 되거든요. 여기 잡지 말고 이쪽을 먼저 싹 다 잡아주시고,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은 애들을 다 잡아두시면은 이제 몹이 여기서 무한 스폰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좀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바로 또 탁 하고 튀어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은 뒤에 안 잡았나? 나오죠. 저게 이제 계속 4마리씩 무한젠데거든요. 3에서 4마리. 저거 이제 계속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와요. 죽이면 또 나오고, 죽이면 또 나오고. 이게 아마 앞으로 나가서 뒤에서 나올 거야. 아, 다시 나온다. 근데 백스 근접 터치 아니었어요? 어, 근접 터치. 그냥 다 평타로 다 잡아버리면 돼요 그냥. 아, 또 팁을 부리자면 나중에 이제 베르구시아 대장간 진행하다 보면 네소스에서 잃어버린 그 빼앗긴 대장간의 뭐 상자였나? 주영이었나? 뭘 갖고 오라 하거든요? 그 나오는 장소가 바로 뒤에요. 저기 보면 이제 상자가 하나 있는데 저게 그 상자예요. 나중에 갖고 오라 하면 저거 갖고 오라는데요.
거의 무한으로 즐기고급. 아 근데 이거 공개 이벤트 하면 이게 안 나올 텐데. 몇 마리씩 남으셨어요? 20마리. 뭐야 몇 마리 처치야? 아 25마리 처치였어요? 그럼 여기 좀 하다가 저 공개 이벤트 열리면 여기 잠몹 제인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아래 백스니까 열로 열로 갑시다 그럼. 승무원 여러분, 기갑단이 자원 채취를 위해 접근 중이에요. 많다 많아. 아, 한 마리 끝나겠는데요? 아 어그로 제가 끕니다. 마음껏 잡으십시오. 아, 보스는 잡아줘야겠다. 아, 안돼. 끝났어요? 오케이. 얼마나? 파이팅! 천장에서 이런 거 터지면 안 되는데. 천이 잡어. 보스 어딨지? 나 보스나 잡아줘야겠다. 12마리. 오! 네 마리. 오. 오, 샤파파. 어. 아, 막 악몽인 것 같구나. 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다음 퀘스트 뭐예요? 내 소스 잊혀진 구역 어디라고 안 적혀 있어요? 융합체 잊혀진 구역? 융합체 잊혀진 구역이면 네네 그럼 아까 저희가 갔던 데 다시 가면 돼요. 수조로 오세요. 수조. 아주 아주 쉽습니다. 이게 컨텐츠여는 퀘스트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주간 퀘스트 1에 클리어가 껴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한 줄 밀리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하면 못 열어요. 좀 느긋해야 열어요. 진작 부지런해서 졌다. 나도 주간 퀘스트 다 껴놓은 다음에 그 퀘스트 발견해가지고 한 주 기다렸거든. 나도 이번 주에 열었어, 그거. 점프! 점프! 자, 일로 더 가야 되나? 저기 있다. 혹시 주간 퀘스트 혹시 빨리 깰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니오면은 저거구나. 니오면은 그, 네네, 활동 완료. 그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황혼전 신을 신반죠? 잠깐, 그거는 이제 주간 퀘스트가 아니고 광장 퀘스트라서, 주간 퀘스트는 이제 NPC한테 받는 거거든요? 아, 잠깐, 주간 퀘스트 빨리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공격전, 맞아, 공격전. 아, 그 탑에서 받는 주간 퀘스트 깨셨어요? 아, 자발란테 받는 거요? 아, 그러면 열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1 퀘스트를 하루에 4개밖에 못 받거든요. 무조건 이틀이 걸리는 거라서. 아, 그럼 하배님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일 하시겠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놓고 레이드 체험 가죠. 나중에 두번더 오셔야 됩니다. 시련장 열고. 아마 이거 하면은 완료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하면은. 오케이. 다음 뭔가요? 다음이 보자. 아마 뭐 성배에다가 뭐 넣으라고 할 텐데 아마. 안 깨지셨어요? 500개요? 그 M 눌러서 아니 나 F1 눌러서 업적 한번 가보세요. 업적. 네, 업적에서 지금 불 들어온 거 전부 다 완료해 보시면은 아마 몇백 개 들어올 거거든요. 한 1000개에서 2000개? 아마 그 정도 들어올 거예요, 이제. 업적 다 완료하시면. 이게 코인을 업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 놔 가지고 업적을 완료를 해야 주거든요. 무슨 업적이었더라? 캠핑 아니고. 그쵸. 아, 목적지 한번 보시겠어요? 목적지? 목적지에서 네, 마이너 누르시고, 뭐 전시장이나 곡물전당이나 이런 거 혹시 완료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500개가 부족해요? 이거 깨고 500개 받았어, 루카코? 난 1000개. 성배 잠금 해제하는데 1000개 되나? 500개 들어왔어요? 한번 더 들어야 되는 건가? 부족하게 주지는 않을 텐데, 보통. 일단 한번더 해보죠. 그거 다음이 뭐야?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원래는 깨면 주기 때문에. 루카코 그거 다음이 뭐야? 아마 뭐 성배를 뭐 잠금 해제하라는가 그런 거겠지? 이거 성배를 결합하여 성배를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데. 그거 저거지. 1단계 슬롯 여는 거. 아마 그럴걸. 그냥 성배 열면 돼, 그냥. 퀘스트에 성배가 있거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열 수가 있어. 그래서 그첫 번째 슬롯 열면 될 거야, 아마. 열었다 방금. 그거 주황 아마. 현상키 하나 생겼다. 그 퀘스트의 맨 마지막에 이제 도전을 완료하는데 그 도전을 완료하라가 주간 퀘스트 깨는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가시죠. 500개만 더 모으면 끝이네, 그러면. 딸에. 악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빼주면 줘야 되는데? 죽겠지? 열심히 잘 스토리를 밀고 있습니다. 아, 힘내십니다. 잘 재밌어요. 저 근데 근데 아직 잘 스토리를 안 완결이 안 봐서. 나가지고. 스토리를 안 봤다고요? 스토리 이 원래 스토리, 안 봐요, 제가. 스토리 갓게임인 대가를 스토리를 안 보셨다고요? 스토리는 포세이큰 꼭 보면 되는데, 포세이큰. 포세이큰도 안 봤어요. 대략적인 거 말해.
스토리 진짜 재밌어요. 아깝다. 한번 까보시겠어요? 올라가 이제. 아니 아니 이거 전리품 상자요. 아 됐어요? 아 그런 거 같은데요? 오케이 검상자 깎고 퀘스트 완료하시고 어차피 주방 퀘스트는 못 계신다고 하니까. 근데 뭐 하세요 다들? 레이드 구경시켜드리려고요. 무슨 레이드요? 레이드 미작업. 네, 3일 레이드 중에 조각남 왕관이라고 있는데. 아 레이드 맛보기 한번 구경시켜드리려고요. 아, 예, 아 이거 또 새벽에 초기화되면 레이드 또 돌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아 레이드 얼마나 재밌어. 조각남 왕관 치소가 어딨지? 여기 있다. 게임 정보. 이제 제가 여기 디코방 게임 정보 게시판에다가 맵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가는 곳의 1레임들을 이제 7번 잡아야 되거든요. 7번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보스가 한번 죽이면은 이제 사라지고 문양을 하나 띄워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문양에 맞는 방을 찾아가서 그 보스를 죽여야 돼요. 이제 그 방에 그 방들의 위치입니다. 이제 저게 에리스몬 첫 대면 어느 레이드였죠 그게? 에리스몬 첫 대면 레이드요? 아니요 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조각나 왕관이요. 아니 지역에 있는 거 아니죠? 꿈에서 지었나? 네네. 아 문양 외우는 거. 여기 지도 안 보고 갔다가 좀 오래 걸렸어요. 계속 돌고 해서. 이것만 알면은 아 하는 김에 아 그냥 한 번은 그냥 두는 게 날라나? 아니다 퍼즐까지 싹 다 보여주는 게 재밌겠다. 아 여기. 잠만 엘리스몬 캐리건이네요? 잠깐만? 나 왜 4렘드지 이거? 잠깐만 목표 뭐야? 나 왜 4네임이지? 어? 아 씨발 나 이거 초기 안됐다. 아 이거 강제 네, 여러분들 강제 클릭 해야지. 나도 나가도. 여기 데이스크 아마. 너도 여기야? 너도 여기야? 나는 여기 그 소우준 결제 활 얻는다 여기 왔었거든. 이거 나가고 하베님한테 이제 방장을 드릴 테니까 하베님이 이제 꿈의 도시에 조각남 왕관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베님이 어딨지? 아 이거. 대장으로 승급. 오케이. 꿈의 도시 조각남 왕관. 제가 이왕 가는 거 퍼즐까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퍼즐 하면은 네? 아 사람마 체크포인트 초기화요? 아 이거 그럼 저걸로 해야 되네. 그러면 나가고 아 이거 그럼 체크포인트 초기화할 사람이 두 명 아닌가 지금? 그치 나도 포함되지. 달 스토리 다 안 나와서 다 깼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네네네 오래 안 걸려요. 한 시간 정도 걸리나? 아 닥쳐. 응? 뭐라고요? 어 돼요? 어 그럼 해주세요. 체크포인트 초기화
저는 그냥 이제 하배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개꿀이죠, 그렇게 되면. 자축, 자축. 네, 참여, 다 참여. 뭐야, 어? 뭐야, 이중골이요? 이거 경이 그냥 꽁으로 주네요? 예, 꽁으로 줘요, 지금. 아, 몰랐네. 이중골이요. 아, 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주는 게 어디야? PVP 템이야, PVP. 템 세팅을 아이템 세 로딩 아니에요? 공허와 태양을 발사한다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공허 속성, 태양 속성 둘 다 발사하나 보네요? 네, 네. 두 개 동시에 발사해, 동시에. 실행이 아예 안 눌러지면은 그거 로딩 버그예요. 이거 파티 깨고 다시 하죠, 그러면? 하베님한테 조인을 탈게요. 오케이. 와, 뭔가 웃긴다. 에리스몬한테 딱 붙으니까 좀 떨어져 너무 가까이 있잖아, 이러네요. 얘 캐리건 목소리라서 마음에 든다. 안전, 일단은 안전장치가 내 마음속에는 1등이고. 안전장치짱. 아니 저 마지막 소원 레이드 돌 때 고인물 다섯 분들이 야 소원 빌려가자 빨리 왜 안전장치 이러고 어? 나 참가 못하는데 야 마소 돌 때 6 타이탄이었어요 저희 미쳤네요 네 돼요 컴온 오케이 어 됐다 그래 이거여야지 됐다 아 여기는 레이드 배너 못 박는 게 아쉽네 어 여기서 들 세팅은 가장 센 걸로 하시면 됩니다 왜 네, 나갔는데? 튕겼어 다시 어 뭐야 파이크 몰락자들이 왜 있나 에리스 뭐 누가 봐도 나쁜 약간 악당같이 생겼는데 오야 룩 갖고 오는 중임? 지금 날아가고 있어 지금 오케이 어 왔다 쐐기 유탄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위스퍼 나쁘지 않습니다 바츄님 네? 저 이 게임 시작한 지 8일 됐는데 투력 925에요 어우야 저랑 비슷하시잖아 룩 갖고 지오맥이지 아니? 뭐야? 아 저 지오맥 아 지오맥 뭐지? 구원의 저감 빼고는 달장 뭐로 학교에? 구원의 저감 빼고는 다 돌아요 저 아직 레이드 3개밖에 안 돌아봤어 가자 구원의 정원도 이제 내일이면 돌 수 있어요 아 저 구원의 정원은 투력이 부족해가지고 전 투력도 960 넘겼고 저거 최소 있어. 900 최소 920이긴 한데 아 920이면은 안되고 931이에요 최소 아 그래요? 931 네 931 아니면은 사림에서 발판에 막 2초만에 죽어요 아 자꾸 말했어 내가 그거 뭐 신발 뭐 어? 아니 너 지오맥이지? 라고 물어봤는데 응 지오맥이지 오케이 가자 첫 번째 잡고
위치 보고 다음 이동. 마지막은 무조건 세고. 아, 여기 다 좋을 줄이야. 확대해놔야겠다. 환영 파판 환영자 이거 다 뭔지 모르겠네. 가자. 밑에 거 이거 버그 났다. 아, 개거슬려. 이거 안내하는 거 뜨잖아요, 밑에. 네. 그거 안 사라져요. ESC 눌러도 안 사라져요. 오야. 개거슬려. 1렘 첫 번째입니다, 저게. 난이도는 쉽고요. 아, 와사라 때리면은 사라집니다, 이제. 자, 이제 죽으면은 위에 나오는데 무한뱀이네요. 무한뱀이면 이제 반대쪽인데 이제 저희는 원래라면 저걸 잡아야 되겠지만 이제 퍼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퍼즐을 깨러 갈 겁니다. 나중에 하배님이 이거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제 경이 먹으러 오시려면 여기서 일단 나오는 거를 다 잡고 어디서 먹는 거지? 여기서 반대쪽에 있는 고블린을 잡고 이제 뒤에 적이 나오거든요. 네, 얘네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저 반대편으로 올라갈 거예요. 절로 이 천장으로 오시면은 이제 이 네임드의 퍼즐인데요. 이 네임드의 퍼즐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을 안 들고 있는 석상이 하나씩 있거든요, 맵에. 얘네들한테 손에 공을 쥐어주는 게 이제 퍼즐이에요. 이 첫 번째 공 위치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저기 석상이 있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저 반대편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게 이제 공이거든요. 네, 가는 법은 이제 머리를 밟아야 돼요, 처음에. 아, 잘못했다. 머리를 밟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면 돼요. 저 밑에 있는 애들 근접 공격밖에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 구슬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위치 가서 다시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보스가 한 명 이제 소환 될 거거든요. 와, 무슨 소리예요? 혼돈 소리 나는데? 아, 아니구나. 제 헤드셋에서 들린 거네요. 여기 퍼즐은 시간 주차함 없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넣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보스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건 쓸 데가 없어. 두 번째 보스까지.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제 원래대로 하던 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무화맵을 가야 되니까 무화맵으로 이제 내려가죠. 저도 길은 헷갈려요 지금. 무화맵이고 이리로 가서 뒷길로 가면 여기다. 물고기 있고 이리로 가면 구름뱀이었나? 에리트몬 이거 완전 없어요? 네, 군체한테 빼앗겼어요. 어쩐지 눈에서. 네, 에리스몬이 군체랑 군체한테 이제 눈이랑 저거 고스트 빼앗긴 다음에 군체의 눈을 뺏어왔어요. 여기다. 아, 자기는 군체 눈깔이에요. 네네, 군체 눈 뺏어왔어요. 지껏 뺏어갔다고 뺏어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에리스몬이 달을 못 떠나요, 그것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호자한테 계속 뭐 해달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뭔가 좀 그렇네요. 약간 없었으면 자발라 나... 자발라는 똑같은데요. 뭐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발라는 아무 도움도 안 했는데 걔네 도움이 되죠. 자 보자. 물고기면은 저희가 왔던 거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일로 쭉 가면은 무한뱀 나오고, 아니 구름뱀 나오고, 일로 가면은 물고기. 오케이. 아니 이거는 아 안돼 안돼. 잘가. 쓰러졌습니다. 진짜. 아 진짜 헷갈려.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세고 요 뒤로 가야 돼요. 여기다 여기. 아 여기 물고기 있다. 아 이 지도부위가 제일 헷갈려. 이 게임은 귀찮는 게 관건이야. 귀찮아. 시간 제한 안 다루는 게 어디야? 자, 불 뿜는 용이면 완전 반대편으로 가야 되네. 완전 반대편 갑시다. 뭐, 백스가 왜 나와? 아 여기 있다. 바로 앞이다. 바로 앞. 다른 만남의 광장인데요? 과연 다 오네? 예, 네, 달에서 군체하고 백스하고 싸워요. 백스가 공격 작전 펼치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몰락자도 있고 다 있는. 아 몰락자래. 몰락자도 있고 다 있네요. 그러니까? 아 여기다. 근데 싹 다 있어요. 불복자는 안 보이네. 저 몰락자랑 불복자 아직도 헷갈려. 저도요. 근데 불복자는 뭔가 괴물같이 생겼고 몰락자는 아직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불복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던데 오히려. 약간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솔직히. 근데 굴복자가 예쁜 게 아니라 그렇긴 하죠. 불복자가 능력치도 더 개사이고. 새면은 아까 왔던데 위에. 자 이대로 가야 된다.
1렙이 제일 귀찮아. 물고기고, 물고기 위에 가세. 여기다. 쌍고기, 쌍고기 정 반대편이네. 완전 반대편이네. 아이씨, 그만 일로 일로 가면 저거고. 길이 두 개여야 되는데 여긴가? 하나 둘, 아 여기다. 일로 쭉 가서 위로 갔다가. 구름이 나오고, 구름에서 무한뱀 방향으로. 어? 길 끊어진 거면 저건데. 여기. 자, 일로 가면 무한뱀이고, 위로 가면 쌍. 와, 역시 킹둔자. 말로 가면 저기 무한뱀 있고, 여긴가? 길이 있나? 아, 있다. 안돼. 소부자가 쓰러졌습니다. 떡백이라니. 단어 떡이다. 와, 이 양아치 집단들 보소. 야, 저 씨발 또 떡백 당했어. 소부자가 쓰러졌습니다. 아 진짜. 떡백이. 이 양아치. 구름뱀이 우리 아까 왔던데. 아, 또 완전 반대편이네, 이러면. 낙타 조심하시고요. 어? 아, 미끄러졌다. 아, 진짜.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어, 안 돼! 너무 멀리 갔다. 뿅!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직 무한뱀도 안 왔던 것 같은데 몇 번을 더 잡아야 되는가? 이 아래, 아 무한뱀 왔었구나. 이 아래다, 이 아래. 구름뱀. 아 꼈다. 구름뱀. 마지막은 새겠지? 서있는 새? 아 떨어지는 새. 오케이, 떨어지는 새. 떨어지는 새는 무조건 처음. 처음 지역. 길이 있을텐데 여기 하나? 여긴가?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그만. 이거 어디죠? 지금 무한뱀이고 여기. 아 예, 잠깐만, 여기 여기 반대다, 반대. 여기 여기 새 가는 길이다, 새 가는 길. 큰일 났어. 길치가 돼갈라 그래 지금. 아 여기 있다. 여기는 물고기 가는 길이니까 일로 가다가 옆으로.
우리 구름 뵈면서 왔지? 일로 가면은? 아 여깄다 여깄다 와씨 너무 힘들다. 길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네 이제 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낙사 안 되게 조심하시고. 아 두 번째는 쉬워요. 눈앞에 보이는 거 싹 다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스나이퍼들이 좀 있거든요. 걔네들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스나이퍼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랩 이름이 강화인 만큼 저희 떨어지면 됩니다. 이제 점프 점프 스나이퍼 정말 아파요. 조심하세요. 오우씨 어우 스나이퍼 왼쪽 스나이퍼 조심하세요. 엄청 아파요. 그냥 잡몹이었고요. 이제 안에서 스나이퍼 다 따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어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가든 그냥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왼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난간 타고 다닐 거예요. 저희는 먼저 왼쪽을 잡을 겁니다.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저를 이제 쭉 따라오시면은 여기까지 와서 뒤에 잡을게요. 쟤네한테 맞으면 넉백 당하니까 꼭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 이제 뒤로 돌아가시면은 첫 번째에서 봤던 퍼즐이 있거든요. 성물 얘네들을 쭉 드시고 이제 이 벽 따라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석상들이 이 벽 따라서 쭉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안 들고 있거든요. 걔를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팁을 좀 드리면은 이제 맨 끝에 이제 석상 있는 데를 가면은 이제 반대편 석상으로 점프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제가 살릴게요. 무슨 소린가 했네. 죽은 소리였어요? 미끄러진 소리, 미끄러진 소리. 어. 아니, 날 죽였어. 날 죽였어. 가만히 있어. 내가 살려줄게. 네, 끝에 가시면은. 안 돼! 안 돼! 이제 저 공이 안 맞게 조심하시고.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석상들이 있거든요. 이 벽 따라 쭉 있는데, 네, 이제 이 벽을 따라서 그냥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밟고, 이제 이동하시면서, 없는데 이제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쭉 보면서 다니다가. 이제 그걸 넣으면 이제 보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저쪽에다가. 일단은, 루카쿠를 살리고, 하나 더. 안 돼! 제가 쓰러졌습니다. 나도 죽었네. 나 10초. 이렇게 어려운 저... 게임입니다. 저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다 얼마 안 됐어요. 나? 아니, 나, 그. 뭐야, 잘못 있었냐고?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넉백을 당해서 훅 가버립니다, 이렇게. 빨리 따야 돼요, 저거. 내가 모든 복수를 했다. 어 뭐야, 나 알료 꽉 찼네. 아, 알료 좀 갈아야겠다. 저희는 이제 저 보스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얘가 아닌데? 왜 얘가 나오고 있는 거야? 보스가 이 녀석이 아닐 텐데 왜 네가 있지? 아 이제 나오네. 아 니 또 아닌데. 너 아닌데. 아씨 끊었다.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오케이. 루바 끝까지 가야 보스가 되리잖아. 여기 악몽이 되게 많네요. 악몽 해봤자 뭐하는 거지? 악몽들 잡으니까 상자로 죽이나. 그거 그냥 스토리상 있는 거예요. 일단 절로 갑시다. 절로. 여기 헌터들은 절로 어떻게 가더라? 제가 헌터는 여기였던가? 오오오
헌터분들은 이제 이쪽 길로 오시면 되고. 이거 들어가요. 뭐야, 네가 왜 벌써 나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좀만 뒤로. 일단 여기 설명을 해드리면은, 들어가는 순간 달리기가 안 되고 체력 회복이 안 됩니다. 자연적 체력 회복이 안 돼요. 힐쌤은 되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베님이 할 거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당에 보면은 아까 그 구슬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들고 끝까지 엄청나게 뛰면 됩니다.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케이, 루카코는 나랑 같이 지켜주면 돼. 오케이, 고고. 달리기가 안 돼요. 이 방 있어, 이 방. 오케이, 그 구슬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길 따라오시면 돼요. 뒤 업무에 뒤, 뒤 업무에 뒤. 체력 많이 없어진 말하세요. 한번 정리하자, 정리하자. 얘네들은 이제 무한전이라서 아무리 잡아도 끝없이 나오거든요. 고고고고고. 한번 키치고 가시고.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내려오셔서 오른쪽에 꽂으시면 돼요. 아니야, 저기, 오른쪽. 어? 죽겠는데? 아니, 덩크슛을 어마무시하게 하시는데? 잠깐만요, 저 여기 까먹었는데? 여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잠깐만. 이게 뭐였지? 저거나 뭔가 퍼즐. 저 두 번째 방이 뭔 방이었더라? 아, 오케이. 맞다. 그냥 보스 잡으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죽지 않고 보스 잡기. 만약에 저희가 저기서 전멸을 해버리면은, 여기가 다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퍼즐이라면은. 저희 뭐, 전멸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아마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문 닫혀서 뒤에 못 들어와요. 진짜 딱 진짜 6일레이드 하위 버전. 가운데서 이제 몹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네임드 몹이랑 가운데 몹 아주 박살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깔아도 문제 없겠다. 워낙 많이 나왔네.
빨리 가. 네, 다시 나가시면 되고요. 그것도 막 보스에 그거 잡아요? 리븐 잡아요? 아니야? 여기 이제 다른 애 잡아요. 여기는 리븐이랑 관련 없는 곳이라서. 한번 어디 갔지? 아 근데 진짜 마소 돌고 나서 느낀 건데 이제 마소가 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마소가요? 마소 엄청 쉬운 던전이잖아요. 아 옛날에는 좀 다르긴 했는데 그 전공으로 깨면 엄청 어렵긴 하죠. 전공이면 전공 아니 그 좀 패턴 아니 뭐 마소가 다른 레이드 왜 존나 어렵던데요? 마소가요? 네. 전 맨 처음 깬 레이드가 마소라서 마소가 제일 쉬웠어요. 잠깐만요, 저 이거 모두 깨고 이제 여기 레이드를 돌다 보면 이 화살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레이드에서 먹는 거 이걸로 이거를 다 깰 수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를 다 깨시게 되면은 매우 매우 아름다운 자동차를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아 진짜 아 자동차 아 자동차 어차피 그 정시 도착 있어가지고. 아우 정시 도착 좋죠. 저 그거 첫 회에 먹었어요. 아 진짜요? 거의. 네 아는 분들이랑 도는데 이거 레이드 한번 돌자 이거 가르쳐 주겠다 이래가지고 돌았는데. 이거 레이싱 하면서 이거 돌고 상자 먹을 때 항상 정시 도착이라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하자마자 먹었어요. 아 오늘 내가 와 나 이거 첫 회 먹는 사람 처음 봐 이러면서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러게요. 무정부까지 드셨으면 완전 대박인데. 일단 들어가시고 일단 내려가면은 바로 레이드가 시작되고요. 아 이건 이제 몇 넴이야? 1, 2, 3, 4넴? 4넴? 5넴? 5넴인가 지금? 아무튼 얘는 이제 가운데 이제 55 보스가 소환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55 보스가 이제 면역 상태에서 무적으로 되는데 이제 12시, 3시, 6시, 9시에 이제 마법사랑 잠범 무리가 소환되거든요. 걔네를 죽이면은 이제 버프 아이템을 하나씩 떨어져요. 그걸 이제 네 개를 전부 다 모아서 아무나 저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면 돼요. 버프는 누가 먹든지 파티원 전체한테 적용이 되고 죽는 순간 버프는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절대 3명이 다 죽으면 안 되고 한 명이라도 살아서 버프 4개를 다 먹은 다음에 저 가운데 들어가면은 보스 딜 타임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1페이지를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2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저기 12시에 이제 빨간색 체력을 가진 오비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매우 빠르게 컷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딜을 12시에서 하고 이제 하벤님이랑 그 루카코가 여기 6시에서 딜을 해. 보스 딜 하는 거는 한 명이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딜 타임 시작이니까 한 명이 여기 구멍에 들어가면은 바로 6시에 모여서 딜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마법사 잡으러 다니는 거 같이 잡을게요. 여기 6시 6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6시 9시 12시 3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오 예, 여기서 기다리시면은 바로 마법사가 뜰 거예요. 이제 제가 공격하니까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마법사가 뜹니다. 이거를 바로 컷해주고 갈게요. 네, 그럼 이렇게 죽은 자리 이렇게 보석이 남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전부 다 들어오면 돼요. 매우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 시간 안에 빨리 다음 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9시 갈게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안 죽는 걸 전제로 하시고 두 개 커 12시 갈게요. 최대한 면역을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라타는 지금 잘 돼. 네. 여기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잠옷은 딴 데는 안 해도 되는데 이쪽 잠옷을 처리해줘야 돼요. 12시는 여기 바로 3시 갑니다. 3시에서 마법사 잡고 바로 6시로 가세요. 제가 구멍에 들어가고 12시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딜을 여기서 하세요. 그냥 그 드시고 먹고 딜 여기서 여기서 딜 하시면 돼요. 어? 보스를 잡았어요? 응. 이것도 말 안 해줬네. 원래는 보스를 잡으면 안 되는데. 네, 원래 2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은 저희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가지고. 근데 나 지금 탄약이 없는데? 탄약 먹으러 갔다 와야겠다. 나중에 이제 퀘스트를 하러 오시면은 그냥 보스 잡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경이 무기 얻을 퀘스트 하시면은 이제 저기서 나오는 애를 잡고 퍼즐을 풀면은 이제 보스가 한 마리 더 소환되거든요? 그거를 잡아야 돼서 나중에는 딜 조절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네?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마 뭐 있을 텐데? 퀘스트 있지 않아요 여기? 가장 먼저 마라소프의 옆을 지켜. 뭐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쵸? 그대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대의 능력을 입증한다면 말이다. 그 무슨 물음표 비용 가능 이렇게 뜨지 않았어요? 그쵸? 아 그러면 맞아 이거 깨고. 아 그럼 이거 한번 해주길 잘했네. 그럼 가자. 원래는 여기서 이제 초기화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초기화를 못하거든요? 부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부캐가 없어서 초기화가 안 돼서 일단 보스를 일단 보긴 봐야 돼요. 점프맵 떨어지는 점프맵 조심하시고. 보스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거는 다 잡몸이고 아니 하나도 안 되지? 아우 저 대포 쏘는 녀석들.
몇 시에 이게 초기화되죠? 새벽 2시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우 힘들어. 그냥 가시면 돼요. 무시무시. 아, 올라가기. 저기다. 무시해, 무시, 무시. 그 무한 스폰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 어, 아씨. 소모자가 쓰러졌습니다. 여기였나? 여기 맞을 텐데? 아닌가? 평판에 비었던가? 쏘가자가 쓰러졌습니다. 여기 점프앱이 하나 있는데? 어디였지? 여기다 여기. 안 돼.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아주 다행인 건 두 번째 올 땐 여기를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그 골리앗만 잡으면 끝이에요. 그 아까 화력 세서 2페이지 못 본 그 녀석만 잡으면 끝이에요. 두 번째. 아이고. 저기 있다. 다른 레이드 가면은 이 정도 수준의 거리인데 이게 미로로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 보스입니다. 네임드 닫게 시작하면은 체력 게이지가 밑에 뜰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무적인데 얘한테 데미지를 넣는 방법은 이 앞에 기사 세 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젠이 되거든요. 젠의 세 마리를 다 잡고 나오는 버프를 다 같이 먹으면은 이제 버프가 옆에 왼쪽에 무슨 버프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쟤한테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 이후에는 면역만 뜨기 때문에 꼭 저 기사들부터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세 마리 다 잡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유탄 있으면 유탄이 아마 딜하기 편할 텐데 아마 지금 탄이 없을 거예요. 바꾸면은. 잠깐만요. 응? 이거 튕겼다. 다시 들어오면 돼? 왜 계속 업데이트 오래 나오지? 접속이 안 돼. 스팀 껐다 켜야겠다. 아, 달 스토리 어디까지지?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빠르게 처치가 어떻게 처치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빠르게요. 예? 빠르게요. 아니. 말 그대로 빠르게요. 한 명 죽이고 빠르게. 다른 애 죽이고 빠르게 죽이고 빠르게 죽이고. 어, 왜 실행이 안 되지? 제스틴이가 제스틴도 가입해야겠구나. 어디 나오네. 설마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네. 축구 오면 일로 올걸? 죽으라고? 씨 점프. 팬님 우리 들어갔다 하면 죽죠? 빨리 때려. 뭐야 뭐야 뭐야. 진로 왔지. 나 죽어야지. 저 기사를 죽이면은 저 뒤에 돌 인카루스인가 둘 인카루스인가 저한테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갈까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갑시다. 고! 빨리 파괴. 위에서 극딜이 필요합니다. 폭딜 넣어야 돼, 폭딜. 순간적으로. 나 유탄을 들어야겠네. 저거 찌르기, 저거 내려찍기 맞으면 아마 한 방일 거예요. 전투력이 낮아가지고 지금. 내가 쓰레기 유탄 들어야겠다. 오케이 준비 되셨으면 말해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내려 특히 안 맞게 조심하면서
오케이. 하나, 둘, 셋, 세 개. 딜러야, 딜러, 딜러. 복수질, 복수질. 35초 동안 딜러야 돼요. 아, 이거 1페이지에 자람 잡겠는데? 1페이지에 끝내자. 아우, 좋아. 내가 이를 써야 해. 상자 주세요, 상자. 왜 여기 상자 없네? 상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가베님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되시면은 이제 저거 먹고 여기 한 번 더 오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오는 거는 막고 잡을 필요가 없어서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한 시간은 안 걸릴걸요? 그러면은 이제 뒤엉킨 해안간으로 가세요. 뒤엉킨 해안가. 뒤엉킨 해안가 도적 소굴. 바로 이제 사각협곡으로 갈게요. 뭐야, 저 다 떴네. 실천의 정의. 산이 이쁘게 생겼는데. 이거 혹시 있잖아요. 네? 옴니굴이 떨어뜨려 있는 고뇌의 정서를 정화하세요 하면서 고뇌의 정서 완료라고 뜨는데. 네, 지금 아시죠? 옴니굴. 저도 옴니굴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옴니굴. 달 가운데 있던가? 그, 먹으셨으면 여기서 아마 여기 퀘스트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여기. 뭐, 퀘스트가 아무것도 안 떠있길래. 아빠님? 여기 있어요, 퀘스트. 옴니굴이 어디 나오는지 까먹었어요. 그 구글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게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케이. 빨리 토큰 받으러 갑시다. 토큰. 토큰, 토큰. 그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고. 백스 흉갑 구성품 이거 도대체 왜 준 건지 모르겠어.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수백 갠데 그거 지금.
이거 소지품 들어가도 안 보이던데 어디서 확인했는데? 모르겠으니까요. 아 이거 쓸 때 아직 없죠? 글쎄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아직... 나오는 건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없으면? 계속 모는데 계속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고 발로 뛰면서 잡아봐야지. 어!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음 가시죠. 움직여. 시간이 없다. 그녀가 널 평가하고 있어. 신기한 걸 발견.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쿠폰이란 거 받으시죠. 오케이. 그럼 다시 조각난 왕관 가죠. 아 잠깐 그 전에 이번엔 좀 편하게 깨게. 아니다 그냥 가죠. 막보도 안 하는데 뭐. 바로 조각난 왕관 그 5억까지만 가면 끝입니다. 일레면서 길만 빨리 찾으면 빨리 깰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네, 가죠. 빠르게 갑시다. 뭐지, 황해도에도 옴니굴이 없는데? 구글을 안 쳐보셨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황해도에서 옴니굴, 황해도에서 옴니굴 퀘스트 있다는데 없어요. 옴니굴이라. 옴니굴이 뭔 캐지? 고뇌의 정수 완료라는데. 옴니굴이 떨구는 고뇌의 정수를 정화하세요란. 아.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뭔지 알겠어요. 제가 멍청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이쪽 문 어딨지? 아 있다. 여기 나와. 몸 나오는 거 무시할게요. 이번엔 필요 없으니까.
깎고 힘내. 아, 어디지? 드래곤. 무한뱀에서 다리 끊어진 곳. 다리 끊어진 곳. 여기다. 어우. 쌍물고기죠. 아니야, 쌍물고기가 반대편이네. 들어가자. 여기 있다. 백수공 있어서 겁나 돌아야 돼. 비인가? 물고기 하나 완전 반대편이네. 쌍물고기면은 반대쪽이네. 아씨, 반대로 갈 시간입니다. 위로 가는 게, 위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아씨, 아, 떨어졌네. 그냥 밑으로 가자. 위로 건너갈 수 있으면 그냥 쭉 지나가면 돼요. 일로 가고, 일로 가면 뱀이고, 뱀에서 위로. 저 드래곤 보는 거 보니까 뱀 맞고. 어? 새야? 아씨, 잘못 왔다, 씨. 용. 저기네. 아, 이거를 잘못 봤구나. 무한뱀이었구나, 이거. 아, 용인 줄 알았네. 저긴데? 어떤 거 그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은 고정. 아, 맞다. 우리 저거 하러 온 거였지?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퍼즐 하러 온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나 퍼즐 하러 가야지. 미쳤, 망할 뻔했네. 와, 씨. 하배님, 기억하시죠? 반대편 갔다 오는 거. 오케이. 딱딱딱. 휴, 다행이다. 불쌍한 자여,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군. 그렇지 않나?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군. 놈들도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나의 살인자여, 우리가 네 고통을 없애주마. 너의 기억에서 그것을 없애주마. 아마 토큰에 물 하나 찼다고 뜰 거예요. 그쵸? 그쵸? 오케이. 그럼 됐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토큰 3개를 전부 다 이제 물을 채워 넣으면 끝나게 되고요. 내려가서 리네임드 갑시다. 확실히 지능 세팅하니까 굵게 쿨타임이 어마무시하네. 아이고. 강하.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아, 하품 하나 떨어졌다. 아,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와, 저 양옆에 쏘네. 아니, 돌겄네 진짜. 루가코는 나랑 같이 가면서 다 잡아줘야 돼. 오케이. 앞으로 가야 돼. 하벤님이 저거 설치하러 가. 치열한 교전에서 승자가 돼. 선이 될 텐데 이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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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제가 가볼게요. 아, 돌겄네 진짜.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글라이딩 개노다. 제가 운반할게요. 알았어? 아. 앞으로 앞으로 계속.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나왔다. 오케이, 제가 들고 뜁니다. 뭐야 개시알라, 나 던졌어. 가자 고고. 체력 빠지면 말해주세요. 이 가져.
번째 문 열리고. 야, 궁으로 좀 잡아줘. 욕하고 볼까? 토큰 바뀌었죠? 오케이. 라스트 하나, 그러면. 우거에서 딜 조절하셔야 돼요. 그 죽이면 안 돼요. 이 페이지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안 돼.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아, 이제 봐라. 잘해. 맞습니다. 뭐 먹는다. 수고자가 쓰러졌습니다. 뭐야, 나 왜 죽었었어? 기코 왔다 오니까 죽어있네. 네, 칼과 영혼의 흑우가 뭐예요? 블레드 앤 소울이요. 아, 나 왜 핑 돌아가냐? 그리고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딜하는 곳을 그냥 여기로 할게요. 여기 여기 마지막으로 3시에서 잡으니까 갑시다. 12시 대기하고 마우스 잡고. 9시 갑시다. 20대.
이제 입구 쪽에 보스 뜰 거예요. 오케이. 입구 쪽에 있는 보스 잡을 겁니다, 이제. 떴다. 마법사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법사는 잡으시면 안 돼요. 마법사를 하면 버프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12시부터 천천히 할게요. 그 채워졌다고 떴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요. 오케이, 9시. 9시는 잡아주세요. 11시 바로 갈게요. 바로 3시 갑니다. 오케이. 치웠던가. 아이고. 가까운데 3시부터 갈게요. 3시부터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라스트. 이제 소환 종결자 줬죠, 이제. 근데 그걸 끼시고. 위에 보면은 수정이 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수정. 빛나는 수정. 아, 빛나는 수정 여기였나? 전 이미 부서져 안 보이는데. 수정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로 쏴서 부수면은 아이템을 줍니다. 네네네.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꿈의 도시에 그게 40개가 있는데 다 부수면은 경이 아이템 받을 수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경희태 소원 종결자는 이게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오늘 일찍 자야지.